제보 영상입니다. 1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. 불착기 한 대가 마치 위협하듯 팔을 움직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. 크레인이 이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손으로 막으셨는데 그래도 그 앞에 이렇게 포크레인 이렇게 땅 뚫는 거 있잖아요. 탁탁탁탁 치는 거 그걸로 이렇게 미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차단기 같은 거 다 이렇게 넘어뜨리고 계속 들어가려고. 결국 대검찰청 민원실 출입문 부분까지 올라간 이 굴착기에 청사경비 60살 주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곳곳에 시설물까지 부수며 난동을 부린 45살 정모 씨는 테이저건을 맞은 뒤에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경찰에 체포된 정 씨는 최순실 때문에 죽을 죄를 지었다고 중얼거리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뉴스 SBS 제보 영상입니다.